안녕하세요. EBS 공부법 특강 미라클 EBS 대표 강사 이진웅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공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 진짜라면 저는 아마 하버드대를 갔을 겁니다. 어쨌든 끈기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왕이면 오래 앉아있기만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 효과를 얻는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셨습니다. 공신닷컴의 대표 강성태 멘토님 모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수많은 학생들이 라이브 클래스로 같이 미라클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1부에 이어서 강성태 멘토님과의 두 번째 시간.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강성태 멘토님의 학습법, 그리고 살아오신 다양한 과정들, 그리고 수많은 공신들의 학습법과 그리고 멘탈을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보다 구체적인 공부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멘토님. 네. 공신닷컴을 운영하시면서 네네.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의 기술을 몰라서 너무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해왔을 것 같은데요. 그쵸. 혹시 공부의 기술을 잘 몰라서 상담을 했던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뭐 지금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상담이 안 돼요. 그렇죠. 문제를 네. 알아야 진단을 하고 그냥 질문이, 해결책을. 네. 네. 질문이 이런 식이요. 네. 저 지금 뭐 지금 7등급인데요. 어떻게 하면 2등급 될 수 있나요? 네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공부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한다고. 성실하고 빠른 답변을 부탁한다고. 아니, 이거 누가 답해요? 아니, 지금 예를 들어 의사가 치료를 해주고 싶은데 환자가 와서 그냥 고쳐놓으라고. 아무 내가 어디 아픈지 말도 안 해줘.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요. 내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떤 유형이 부족하고 뭐 개념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뭐가 문제점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건 오히려 쉽거든요. 그래서 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상담을 하실 때 저 7등급인데 어떻게 2등급을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상담 내용을 질문으로 네. 옮기시면 절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데 네.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런 학생들은 아마도 네. 그 학생이 하고 있는 공부법이 잘못되었거나 그쵸. 또는 자신에게 맞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그럴 가능성도 크죠. 근데 일단은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냥 안 하는데 스스로 난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굉장히 굳게 믿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네.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공부법이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법, 네네. 착각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자기만의 학습법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법이 옳은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효과적인 공부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이렇게는 공부하지 마세요. 오. 네, 잘못된 공부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 너무 기대돼요. 네, 그래서 오.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공부하면 헛수고! 자, 오늘 네 가지 이렇게 공부하면 헛수고입니다. 잘못된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씩 차트를 뜯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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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이렇게 공부하면 헛수고! 첫 번째! 언어적인 감으로 국어 문제 풀기. 특히나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도 네. 좀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이런 과목인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이제 내가 굉장히 지금 이번 시험 잘 본 것 같다는 생각 막 들 때가 있거든요. 감은. 느낌 좋아요. 오늘 그렇죠. 100점 나올 것 같은데 성적표 딱 받았는데 막 62점 이런 사태. 채점 내보면 비가 내. 그렇죠. 나 분명히 내가 공부 이제 뭐 시험 볼 때도 이제 잘 본 것 같은데 내 생각이랑 다른 거. 대체 왜 그런 건가요? 국어에서 유독 이제 심한데요. 그게 네. 시험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시험이 우리가 왜 국어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국어가 막 야들야들하고 그 왜 서정적이고 낭만적이고 막 님에 대한 막 그 막
끌어오르는 열정. 아, 네. 있잖아요. 막 자연에 막 동화되고 싶고 막 이런 아련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불타오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국어 수업 시간에 막 우리가 시도 쓰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이러니까 국어 시험 자체를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아,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렇죠. 네. 근데 시험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시험이라는 거는 막 주관이 개입돼서 뭐 감으로 문제를 푼다? 감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느낌인데. 그리고 느낌이라는 건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았다가 막 오늘 비가 내리면 갑자기 정답 그리움. 네. 오늘 해가 쨍쨍하면 뭐 행복하다. 뭐 이렇게 되는 그건 시험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 이제 뭐 수능 같은 경우는 객관식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이 3번이다 그러면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반드시 있어요. 주관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네.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문제 출제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딨냐? 지문이나 아니면 박스로 된 보기나 아니면 그 물음표 발문에 반드시 그 근거가 존재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겐 오답이잖아요. 내게 오답이 되는 그 오답이 되는 근거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느낌으로 체크한다. 이거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찍는 거예요. 삘이 아니라 근거를 찾아서. 네. 예. 근거. 근거는 곧 뭐냐면 결국 논리거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게 고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따박따박 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내가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좀 그런 실력이 좀 지금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으면요. 그 근거를 처음엔 하나하나 다 찾아서 적으세요. 아, 그렇죠.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적어서 하나씩 채워 넣어가면서. 자,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쫙! 전교 2등의 어려운 문제집 따라 풀기. 전교 2등. 네. 굳이 전교 2등인 이유가 있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원래는 네. 전교 1등의 그 어려운 네. 문제집으로 이제 보내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아마 좀 PD님이 전교 1등을 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1등과 2등, 1등이든 2등이든 어쨌든 그쵸, 공부 그쵸. 잘하는 학생들의 네네네. 어려운 문제집을 따라 푸는 것은 맞습니다. 안 된다. 네. 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네. 경우도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어려운 문제집을 풀면은 되게 성적이 빨리 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그렇죠. 갖고 있어요. 네. 막 실력이 쉬운 문제 요거 푸는 것보다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자기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영어 이야기로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식 멘토 중에 영어가 거의 만점인 친구가 있어요. 토익이 만점이에요. 네. 근데 이 공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영어 읽기를 읽었어요. 네. 근데 소설로 했는데 거의 스트레스 없이 재밌게 읽은 거예요. 네네. 근데 핵심 비결이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춰서 했어요. 그렇죠. 막 어려운 막 무슨 막 타임즈 막 뉴스윅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소설을 읽어요. 근데 읽다가 어려워 그러면 던져 안 봐요. 그리고 쉬운 걸로 내려가. 네. 쉬운 걸로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죠, 줄거리가. 네, 80, 90%를 알 정도의 어떤 그걸 읽으면은 이게 술술 하다 보니 기본적인 표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 박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순이나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요. 네, 그렇죠. 막 어려운 거 막 모르는 단어 막 절반 정도 나오는 이런 걸로 하면요. 이게 집중도 안 되고 내가 영어 못 하는가 보다. 이런 어떤 자괴감마저 들고요. 네. 자기 손에 너무 어려운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 어떤 과목이든 맞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네네. 것 같아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르롱. 여러 번 쓰며 열심히 단어 외우기. 이게 잘못된 학습 방법인가요? 저도 학창시절에 정말 샤프신이 네. 막 다 닳도록 열심히 쓰면서 외웠었는데요. 그 왜 깜지 이런 거? 아, 깜지 많이 했어요. 많이 쓰셨나 봐요. 연습장 아주 수천 권 썼습니다. 정말요? 네. 보통 벌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그게 새까맣게 막 쓸 정도로 수백 번을 쓴단 말이에요, 한 단어를. 그렇죠. 근데, 제가 실험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진행된 실험인데, 이거 단어를 백 번, 뭐, 하여튼 수 엄청나게 많이 쓴 그 경우랑, 한 번 쓴 경우랑, 뭐가 더 머릿속에 더 잘 남나요? 한 번이요? 한 번. 한 번 쓴 것과. 글쎄요.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시죠? 백 번 쓰나 한 번 쓰나 같은. 지금 다들 100번 쓴 게 네. 효과적인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신 네.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써야 외워지지 않나요? 막 억만 번을 적어준 학생도 있고요. 네. 이게 네.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제 경험이 아니에요. 실제 실험, 심리학에 나오는 그 실험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 실험인데
한 번 쓴 것과 여러 번 쓴 것과 차이가 없어요. 물론 여러 번 쓰면서 이게 어원이 어떻지? 요걸 반이어, 다이어, 뭐 이것과 연관된 어떤 것들이 이게 정교화 과정이라고 네. 하는데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하는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네. 그냥 여러 번 썼다고 해도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횟수예요, 횟수. 네. 얼마나 여러 차례 봤냐거든요. 제가 한 가지 실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단어를 외울 때 100개를 외우는 실험을 했거든요. 영단어. 아예 네. 모르는 거. 100개를 외운 실험을 했는데 하루 동안 이제 다 외우는데 몇 번을 봐야 됐냐면요. 64번을 봐야 다 외웠어요. 엄청나게 많이 봐야 됐죠. 네, 64번. 근데 살짝 방법만 바꿨더니 38번 만에 다 외웠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같은 봤죠? 양을 절반 시간밖에 안 들인 거죠. 네. 이게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3일에 걸쳐서 나눠서 봤어요. 네. 13번씩. 아. 첫날 13번 보고 다 못 외웠죠. 네. 그냥 잤어요. 그러고서 다음날 13번 봤어요. 그리고 다 못 외웠어요. 다음날은 13번을 봐야 되는데 12번 봤는데 다 외워졌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60번을 넘게 봤어야 되는데 지금 38번 만에 거의 절반 만에 외운. 네. 그러니까 나눠서 보시라는 거예요. 네. 하루 동안 100개 다 못 외워도 됩니다. 나눠서. 그래서 공신 그 선배들이 보통 이제 자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뭐 밥 먹으면서 잠깐 보고, 학교 가면서 잠깐 보고, 뭐 조회 시간 잠깐 보고, 뭐 쉬는 시간 잠깐 보고, 뭐 밥 급식 줄 서 있으면서 잠깐 보고. 네. 이런 벌써 몇 번 본 거예요. 그렇죠. 틈틈이 보는 게. 네. 그래서 공신 멘토들이 뭐 계획표에다가 뭐 단어 외우는 시간 따로 없어요. 왜냐면 그 자투리 시간 보면 되니까. 좋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뾰로롱.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계획 세우기. 네. 아,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게 네. 당연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당연한 얘기라면 준비하지 않으셨겠죠. 네. 그게 왜냐면 헛수고니까 그럼 그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계획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 못 지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획을 짤 때는 하여튼 의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조금 있으면 진짜 전교 1등, 곧 전교 1등. 진짜 지구를 정복할 기세예요. 네, 정말 하죠 아주 그냥. 네. 오, 이거 보면 어떻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날 벌써 못 지켜요. 그렇죠. 첫날부터. 작심 3일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게 지금 문제인데 그 왜 학생들 대부분 못 지킬 수밖에 없냐면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때 세울 때 뭐 문제집을 몇 건 풀고 뭐 한다는 게 그냥 자기 그때 바람이에요. 나한테 맞춰져 있지가 않거든요. 객관적으로 이제 냉정하게 나한테 맞춰져 있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문제집 한 권씩만 딱 골라볼게요. 국어, 영어, 수학별로. 그래서 이 과목을 예를 들어 영어 공부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시간을 재요. 한 시간 시간을 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영어 문제를 뭐 예를 들어 열 문제를 풀었다 하면은 그 시간에 열 문제를 푸는 게 나의 일종의 공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네.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문제집을 딱 펼쳤더니 이게 200제 문제집이야. 문제집 200개 있어. 문제가 200개 있어. 그러면 수학 문제 하나 나갈게요. 아. 지금 그냥 산술적으로 복습 빼고 한 시간에 열 문제 푸는 학생이에요. 그럼 200문제 다 푸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20시간!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20시간이죠? 네. 자, 그러면은 하루에 1시간씩 하면은 며칠이 걸리겠죠? 20일! 20일 네.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네. 20일 걸, 하루에 2시간 하면? 열흘! 네, 열흘 걸립니다. 슬슬 복잡해집니다. 네. 지금, 약간 지금, 시간이 좀 딜레이 된 것 같은데. 네, 열흘 걸린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내 속도를 이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이게 물론 정확히 컴퓨터가 아닌 이상 뭐 한 시간에 열 문제 딱딱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내 속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맞출 수가 있어요. 이 문제집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20일 동안 뭐 한 시간씩 하겠다 하면은 20일 뒤에 이 문제집이 끝날 문제집 표지에다 쓰세요. 몇 날 며칠 뭐 9월 며칠 내 이 끝난다는 거를 적어두세요. 그래서 며칠 뒤면 이게 끝난다는 게 딱 그려져야 됩니다. 일부를 보신 학생들은 아시겠지만요. 어쨌든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얘기는요. 자기 네. 자신을 알랍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예, 그게 가장 정말 이런 명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잘 알고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한 헛수고, 예, 1번부터 4번까지 총 4가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잘못된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자, 효과적인 학습법은요, 과목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국지를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지만 우리 국어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어를 공부하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국어가 제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가볼게요. 네.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공신 멘토 1000명을 이제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1000개의 시크릿, 천 명의 어떤 그런 어떤 공부 비결이라는 어떤 제목으로 발표도 했는데, 그 1위가 나왔던 게 뭐냐면, 주제 찾기 및 연습이었어요. 주제 찾기. 아, 주제. 1위가. 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1위가 주제. 그게 왜 그러냐면, 당장 뭐 모든 문제가 주제랑 연관 안 된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엽적으로 뭐 기억에 대해서 답하라 이런 문제조차도 주제를 알아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이 주제가 안 되면 사실 뭐 대학 가서도 공부 잘 못할, 적응 못해요. 이제 대학 가서도 뭐 보고서를 쓴다 해도 책을 뭐 엄청나게, 네, 보고 도서관에서 막, 그렇죠, 하고 논문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읽고 뭔 내용을 말하는지 그 핵심을 추려내지 못하면요, 이거는 불합격 1순위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 모르는 과목을 막론하고 진짜 기본이 되는 어떤 실력인데요. 너무 뭐 쉬운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긴, 네, 하지만 그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 기본적인, 네, 게 안 되고 무턱대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공시에서 멘토링 할 때 뭘 하냐면요, 다 걷어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막 고난도에 막 수능 문제를 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딱 그 지문만 놓고요, 주제 찾는 것만 해요. 문제 풀지도 않아요. 그냥 한 문단씩 쪼개가지고 요거 한 문장으로 빼보고, 요 한 문단을 한 문장으로 바꿔보고, 한마디로 표현해보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좀 더 긴 문장, 문단별로 쪼개서 한 다음에, 네, 이번엔 전체 글의 어떤, 네, 그걸 관통하는 어떤 문장을 뽑아보고, 요 훈련을 정말 반복하고 요거에 정말 바로바로 바로 주제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실력까지 이제 끌어 당기거든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문제들이 술술 풀려요. 왜냐하면 주제와 관련 없는, 주제를 알면은 문제들이 진짜 술술 풀리는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딴 거 제끼고,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주제 찾는 거에 진짜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요, 우리 같은 언어잖아요. 네. 영어 공부할 때는 영단어 정말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합니다. 근데, 네, 국어는 어휘를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예, 국어는 어휘가 별로 중요하진 않나요? 어휘가 전부죠. 아, 그렇다. 언어 과목은 어휘가, 네, 안 되면 뭐,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니, 혼내는 건 아닌데,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 앞에서 혼나게. 아니, 없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네, 이제 뭐 고등학생들이 많으시니까, 네, 예를 들어 고답적이다. 고답적이다. 답 이 뜻 아세요? 고답적이다. 아니면 뭐 목가적이다. 아, 물음표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학적이다. 지금 아무도 모르네. 네. 이게 또 알아도 표현하기가, 네, 힘들잖아요. 그렇죠? 현학적이다. 현학기적이다가 아니라 한국말입니다. 네. 이와 같이 좀 학생들이, 네, 어휘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네, 말씀드린 이 표현들은요, 다, 네,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지에 나온 거거든요. 이 표현을 모르면 그 문제 여러분 틀린 거예요. 선지에 나왔다는 거, 요거 모르면은 그 하나의 흔히 말하는 1번부터 5번까지 하나 제끼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찍어야 돼요. 이 어휘를 모른다는 거는 너무나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화 개념 같은 거 이런 어떤 단어 딱 모른다 그러면요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사전을 네. 보든 아니면 개념어 뭐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걸 보든 반드시 찾아보세요. 아, 이 단어를 지금 학생들이 많이 모른다는 사실에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한 생각에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어만큼이나 국어도 어휘 학습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영어로 넘어가세요. 영어요. 영어 하면 또 어휘 빼놓을 수 없죠. 어휘가 네. 사실 저희가 1,000명 데이터 분석했다고 했잖아요. 네. 1위가 압도적으로 1위가 어휘였어요. 그러면 네. 영단어 학생들 외우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네네. 효과적인 영단어 효과적인 방법.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쓰거나 보면서 이제 하잖아요. 네. 단어를 외울 때 단어장 뭐 이렇게 뭐 계속 보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그냥 실험을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쓰거나 보면서 외운 경우랑 가리면서 테스트를 한 경우랑 둘 중에 뭐가 더 기억에 잘 남을까요? 저는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기억에 테스트. 남지 않을까요? 역시. 네. 정답입니다. 제가 이게 점수로 따지보면요. 그냥 보거나 쓴 경우 30점 나왔을 때 테스트를 한 경우 80점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어떤 그 공부를 했을 때 똑같은 시간을 했는데 점수 차이는 2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테스트예요, 무조건. 네, 네. 이게 보면은 그냥 보면은 사실 이게 적극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결국 시험 자체도 어떤가요? 내가 모르는데 이걸 끄집어 내야 되잖아요. 단어를. 그런 것처럼 이거 보는 거는 그냥 눈만 마주쳐도 이게 공부한 거라고 착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네. 저도 강조하거든요. 네. 눈으로 하는 공부보다는 머리를 써야 한다. 오, 역시. 그렇죠. 네. 와. 제가 이름에도 EBS 강사입니다. 너무 멋져.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리면서 하다 보면 계속해서 네. 머리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영단어 가리면서 머리를 쓰면서 암기를 해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럼 수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여러분들 드디어 수학입니다. 너무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요. 정말 수학 때문에 공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들 굉장히 많은데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아니 수학을 포기한 순간부터 갈 수 있는 대학이 좁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수학을 안 보는 대학은 경쟁률이 그야말로 폭발해요. 바늘구멍 다 거기 가니까. 네. 그래서 저는 수학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많은 학생들이 처음 이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수학에 있어서 이제 공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문제 자체도 문제 사실 수단이거든요. 개념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걸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도 항상 개념서를 마치 국어, 영어 공부할 때 사전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끼고 있는 것처럼 수학 공부할 때도 개념서를 항상 끼고 있어요. 개념 입필수다. 네. 네.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요 개념 내가 틀리거나 요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 안 보고 쓰거나 아니면 뭐 내가 진짜로 선생님이 된 것처럼 설명을 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반이 개념에 있다는 거를 절대 잊지 않아요. 저희도 항상 강조하거든요. 네. 모든 과목은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학생들이 네.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서 이제 복습을 꾸준히 하면서 개념을 네. 가져야 되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지겨우니까 빨리 문제 풀고 싶어요 하면서 네네. 문제 풀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사실은 가장 너무나 학생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지겨운데 이거를 그래도 덜 지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왜 그 뭐 1부 때도 왜 이제 뭐 색깔 활용 이런 거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 추려내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신 알아요. 그렇죠. 그 추려내는 것처럼 모르는 것만 골라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추려내가지고 그걸 다시 보고 이거 아는 거를 또 보고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똑같이 다시 보는 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보지만 네. 계속 다르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면서. 네. 그렇게 추려내면은 훨씬 좀 덜 지루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세 번 정도만 봐도 그 다음부터는 거의 다 알게 돼요. 다음부터는 거의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 되는 거지. 맞습니다.
네.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점점 빨라지죠. 네. 여러분 혹시나 문제 풀이가 안 되는 학생들 기본 개념이 부족한 겁니다. 지겹더라도 다시 개념을 반복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멘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지겹지 않게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나는 탐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탐구는 뭐 문과도 있고요, 이과도 있고요. 과목들이 너무 많아서요. 탐구 과목을 좀 관통할 수 있는 큰 흐름 자체만 한번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효과적으로 이제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목차를 활용하는 공부법이거든요. 목차. 목차 하면은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냥 목차 몇 쪽 되는지 아세요? 목차가 두 쪽 될 거예요. 네. 보통 이제 교과서나 보면은 고작 두 쪽이거든요. 그거 외우는데 정말 한 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단원명 익숙하니까 금방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소 단원이나 더 작은 어떤 개념 단위까지 해가지고 진짜 촘촘한 어떤 목차를 제 나름의 목차를 또 만들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진짜 외웠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전체 내용 중에 내가 목차를 보면은 전체 내용이 한눈에 이제 보이잖아요. 그럼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흐름이 어떻게 되는데 그 전체 내용 중에 내가 어느 부분 공부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은 하나하나 볼 때 하나의 예를 들면 나무를 보통 보고 나무만 하여튼 이걸 보거든요. 근데 목차를 보면 전체 내용을 마치 숲을 이제 내려다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많이 헷갈리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잊어버리는 것보다도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범위가 넓고 하니까. 근데 이게 목차를 하면은 마치 칸막이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칸막이 서로 안 섞이는 거예요. 훨씬 더 이해도 빨리 되고 또 암기도 오래 이제 기억될 수 있는 네.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탐구는 진짜 목차 활용하는 거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벌써 긴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네. 1부와 2부에 거쳐서 긴 시간 동안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얘기들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많은 얘기들 들려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와 격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쫄지 마세요. 공부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오히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는 거 나오면 질문하세요. 선생님께 질문하고 얼마나 EBS도 좋은 플랫폼이 있습니까? 질문하시고 알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두 번, 세 번, 정말 알 때까지 진짜 안 되면 열 번 될 때까지 보겠다 하면 뭐든지 여러분 다 여러분들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난 안 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해 주셨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한 명씩 멘토가 생기는 그날까지 네네.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이 학생들이 언젠간 또 멘토가 될 그날을 기약하면서 저희 네.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신이 네. 공부의 신이 아니라면서요. 예예.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저희 원래 교육봉사 동아리에서 네. 학생들이 공부를 좀 더 신나게 네. 바란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럼 오늘 공부를 신나게라고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좋죠. 조금 역사 같긴 하지만 그럼 먼저 외쳐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신나게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 많으셨어요.